죽이네. 어, 흥분돼. 뭐야 이거? 오! 왜 이래? 와, 이거 아, 인수각인데? 세주인 만나서 잘 가라. 아휴,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안녕하세요, 장경석입니다. 저 오늘 오토바이 박스가입니다. 그 전에 타던 랩을 중고로 판매를 했어요. 한 5개월 탔는데 좋은 가격 받고 좋은 분한테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신차를 또 뽑았어요. 약간 좀 모질라나 출력? 빨리 날리고 싶은 뭐 그런 거보다는 뭔가 좀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GSX S750 차량을 일단 지금 계약을 했고요. 남양주 매장으로 박스를 들고 오기로 했어요. 가서 박스 까는 걸 한번 보자고요. 오토바이가 도착했고요. 이게 여기 박스 내리려고 해요. 와, 박스 처음 봐요. 박스 깨끗한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원래 박스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휴, 부럽다. 감출 수 없는 눈웃음. 뭐라고? 신난 눈웃음. 아니, 안 신나. 설레하는 눈웃음, 눈빛. 설레요 하는. 설레요 조금. 굉장히 신나 보이시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현이 태어난 것보다 더 신나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당연하지. 헐. 까꿍. 오! 죽이네. 이 영상을 사모님이 싫어하시겠고. 아, 그렇지 않아. 니터로 안 간 거에 대한 잔소리를 좀 들었지. 한 번에 안 간다고. 얘는 세 달 타고 파시는 거 아니에요, 또? 아, 왜 그래. 저거, 그래, 랩을 다섯 달은 탔어. 현이 보여줘야지. 현이한테 자랑해야 돼. 완전 마음에 들어. 사모님보다 더 이뻐요? 어? 사모님보다 더 이뻐요? 어? 사모님보다 더 이뻐요? 어? 에휴, 대답을 회피하시네. 왜 그런 걸 질문해? 아유,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답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대답 안 하는 게 큰일 났다. 아니, 당연히 우리 와이프가 훨씬 예쁘지. 늦었어요. 밑으로 못 간단 말이야. 말 잘못한 거야. 구매는 제가 강동구 둔천동에 있는 오일타이머 사장님한테 구입을 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박스를 까주시고 계시는 거고. 머플러가 안 예뻐. 바꿔야겠다. 사모님 보고도 안 예뻐요? 어? 어? 뭐가 더 예뻐요? 우리 와이프가 훨씬 예뻐. 아, 하지만 늦었다. 최초 제작자랑 이런 게 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타이어 공기압도 있어요. 36, 아, 41, 네. 36, 41 이런 정보도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차랑 똑같네. 아, 수고하시는데.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또 타이어 공기압은 또 이쪽에서 보시면 라벨들이 있고. 이거는 아, 이제 여기 또 있네. 이건 아니고. 네. 아,
와, 이 새거 느낌 체인. 와, 이거 리저버 진짜 조그맣구나. 귀엽다. 흥분돼. 핸들이 달리면 이제 오토바이네. 근데 이런 새끼들은 이런 라지에이터나 이런 거 보면, 아니 라지에이터 위치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거 타이어에 돌 같은 거 하나 박혔다가 떨어지면 돈도 돈인데, 주행하다가 물 새면 막 짜증날 것 같아. 막 흙 한 방울 안 튀어 있는 이 느낌. 이게 텐션이 원래 안으로 이렇게, 아 스프링이 있구나. 아니 저기 스위치가 있구나. 아 이게 왜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나 했네. 이 오토바이가 더 큰데요? 발 다요? 간신이. 아우 완전 간신. 간신이다. 이게 항상 앞꿈치만 쓰면 돼. 좀 짧은 것 같은데. 가동 거리시는 것 같아. 이제 막걸리 좀 뿌려야겠는데요, 이거? 올해 안전 기원을 위해. 안 뿌려야 돼. 아니 막걸리 뿌려. 냄새나. 막걸리 사올게요. 냄새나. 아이, 원래 취한 느낌으로. 시동은 안 걸으세요? 기름이 없어. 아 이건 조이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잡혀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와 얘를 핸들 밸런스라고도. 묵직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대구 공돌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구 공돌이라고 연고를 만드는 데인데 이만하게 만든 데가 있어요. 무게추를 무겁게 해가지고 얘 진동을 좀 잡아주는 거를 하긴 하는데 반반이에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일리오랑 이런 건 똑같네요. 다 똑같죠.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가지고. 그냥 여기만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일리오랑 하나도 안 달라요. 크기만 다르지. 여기 그 기본적인 전기 공구를 옆에 돼. 오비엔 공구. 네. 아, 뒤에 밀고. 느낌 좋다. 받으시면 네, 돼요. 아유. 좀 있으면.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처음에는 코팅이 약간 돼 있어요. 네. 처음에는 좀 주의는 하셔야 돼요. 미끌릴 수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빨리 못 달래요. 그래서 이 코팅막이 있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직기가.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P 모양의 불핀. 아, 맞아요. 이게 뭐냐면, R12O도 그렇게 돼 있겠네요. 예. 네, 그 방정 보면, 그래서 많이 시켰어요.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여기로 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방전되지? 해서 봤더니, 아빠 불이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유럽 사양에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곳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쵸, 예, 맞아요. 야간에 잠깐 주차했을 그쵸, 때. 그쵸, 그쵸. 차량 식별하기 위해서 해놓는다고. 맞아요. 옵션처럼 생각. 주차등. 맞습니다. 출구 나가면 꼭 항상 이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아. 이게 방금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125 때문에 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 이거는 이게. 요 간격이요. 이렇게 늘려서 간격을 바꾸고 요 간격을 벌어주고 이러니까 1로 두면은 그러니까 얘를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하면은 1은 되게 멀죠. 뭐네. 그 5는 되게 가까워지고. 그렇죠? 요 간격을 조절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 이게 항상 멀면 불편하더라고요. 와이어 방식이어서 안 되고. 그렇죠. 여기는 네. 아, 그렇지. 이건 마스터 실린더니까. 네, 맞습니다.
가질 수 있어. 아, 이렇게? 어, 자빠지면 인수. 자빠뜨려봐. 인수하는 거야. 견적서 그대로 내줄게. 그러면 난 리터로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뭐. 어, 인수해야 돼,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아. 안 돼, 안 돼. 요! 오! 오! 요! 오! 뭐야, 이거? 오! 왜 이래? 와, 이거. 이거 제가 확인시켜드린 거예요. 와, 인수각인데? 아니, 확인시, 이것만 인수할게요, 그러면. 아니, 통으로 인수해야지. 아. 오! 오! 오. 안 좋은데, 이거? 아, 꼼짝한데, 진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해야겠다. 한 100만원 정도 뻥튀기 해서. 우리 사이 그런 사이지 뭐. 그렇고 그런 사이죠 뭐. 그럼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 바퀴 타봐야지. 여기 아, 요 앞. 아, 네. 아, 이제 배터리가 연결이 됐고 지금 시세레모니 어우, 0kg. 랩은 1kg에 받았어, 이제. 이 진짜 진정 0kg네. TCS를 모두 셀을 한번 누르고. 아, 셀을 한번 누르고. 네, 그리고 위로 올리시고. 아, 저기 움직이구나. 네, 이게. 맞습니다. 오프. 1단계, 2단계, 3단계. TCS. 아, 이거를 하면, 아, 요거는 이제 트립 변경하는 거구나. 셀 안 누르면, 셀 안 누르면 트립 변경이네요. 네. 아, 아, 난 이 변경을 어떻게. 여기서 변경? 요거는, 아니, 요거, 요거, 요거는 밝기 조절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누르면 이제 세트 변경. 온도 게이지도 있네. 온도 게이지도 있죠. 네. 할로겐은 좀 LED는 아니래도 HID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램프 변경해도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네. 불법적인 거는 하면 안 되지. 우린 또 준법 정신이 투철하니까. 아, 그 시트 드는데도 카울드를 아 빼야 되는구나.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이 헹고. 휘발유 넣어야 처음 시동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발로 여기 툭툭 차면서 이게 틀어져서 아, 인수하라고. 인수하라고? 견적서 다시 써달라 그러려고 그랬죠. 한 100만원 정도 플러스에서. 이건 팁인데 바이크를 세웠을 때 이렇게 놓고 세우시잖아요. 그럼 잘 서요. 잘 쓴다고요? 한번 타서 세워보세요. 아, 바이크 세울 때? 네. 어, 잘, 잘 쓰지 않아요? 아. 아, 그렇네. 아, 그러네. 아, 뭐 이게 키가 작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바퀴를 틀어놓고 세우면 그냥 어. 세워지죠. 바퀴가 이제 방향이 저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 네. 얘가 사장님을 태우는 것 같은데요? 어? 얘가 사장님을 태우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원래 바이크는 키장 사장 타야 돼. 이거 저한테 어울리는데. 그냥 나한테 어울리지. 아, 제가 안 작아 보여. 제가 앉으면 끝나요. 딱 나와요 진짜. 그래? 그러면 네가 인수하는 거야? 아 진짜. 아니 견적서 다시 써줘야 돼요. 견적서를 딱 나온다니까요. 오 키가 키가 크지. 그러면 견적서 내가 줄게. 내 계좌로 입금하면 돼. 100만원 플러스에서. 나도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바이크를 탈 때 이렇게 꺾어놓고 타면은 금방 세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성인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세워버리니까. 그쵸. 힘을 줘야 되니까 이쪽 다리가 맞아요. 이렇게 어깨 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그냥 타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버리니까. 세우기 훨씬 편하죠. 이것도 유령입니다. 어, 되게 몰랐던 팁이네요. 아니, 키가 크면 사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다리 짧은 사람들은. 근데 무거운 바이크를 탈 때는 항상 이게 중요하죠. 아.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힘이 들어가니까. 그쵸. 무거울 때는 바퀴를 틀어놓고. 근데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어, 네. 덜 들어가죠.
저희가 그리고 기름은 주유소 가실 만큼만 넣어드리고요. 네네. 와, 그걸 누르니까 나오네. 네. 이제 시동은 걸릴 겁니다. 첫 시동을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네, 소리. 오. 역시 사기통. 와, 사기통 엔진 소리. 오, 감동이야. 와, 이기통하고는 엔진의 느낌이 완전 틀리죠. 아, 지리는데. 아, 참, 이 엔진 소리 미친 사람들 같아. 조용하겠네요, 동네에서 이렇게 끌고 다녀도. 예. 많이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걔는 그 재밌는 게 한 번만 예, 원터치로 하면 틀어져요. 네, 그거는 알아요. 아, 예. 그 시동은 이걸 꺼도 되지만 요걸 꺼야지 이제 다 그쵸, 된다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하고 한번 더 가고 빼버리면 더 가면 뒤에 램프가 있죠. 아, 여기가 들어와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잠깐 태워주는 건 잠깐 주차할 때 주차 모드. 네, 맞습니다. 연료 주유는 아까 키가 안 빠져요. 그냥 네, 알고 있어요. 받아야지만 네. 키가 닫을 수 있는 거죠. 거치대가 SP요? 네, SP 커넥트. 아, SP 커넥트. 네. 케이스까지 포함되어야 되고. 네, 그렇죠. 케이스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비쌌죠? 비싸요. 네. 진동 댐퍼 들어가 있고. 한번 잡아야죠. 넘버가 없는데? 여기 앞에 있는. 출발하는데 앞바퀴 막 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오이 씨발! 한 바퀴만 타볼까? 무서운데? 와, 근데 이 순정음 죽인다. 워플러 안 해도 되겠는데? 그렇죠. 아, 이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알차들 막 사기통 알차들. 정말 트로트를 살짝만 감아봐야 돼. 살짝만. 살짝만. 네, 그 왜냐면 클러치만 나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이 좋아요. 그 랩을 생각하면 이게 붕, 붕, 붕. 절대 안 돼요. 한번 보. 일회용 되게. 한번 시운전. 일회용?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냥 클러치만 놓고 하세요. 아, 좀 불안한데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제가 저도 감사합니다. 매장에 가져갈게요. 아, 예. 매장에... 네, 블랙박스랑 나머지 작업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어우, 신세계야, 신세계. 가 있구만. 아, 펌프질 있다. 아, 적응하느라고 한참 걸렸어.